남편분이 질문하셨고요. 아내분이 운전 중이십니다. 직자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요. 뻥. 아이고. 다시. 자, 쭉 가면서. 자, 1차로 좌회전 화살표.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어디서 오나요? 상대차. 3차로에서 깜빡 켜고 들어오다가 또 켜는데요. 여기서 빵! 아이코. 저 차가 보였을까요? 3차로에서 깜빡이 한번 켜요. 지금. 근데 꺼요. 껐다가 다시 이때 켜는데요. 저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빵 소리를 빵! 빵 했어요. 근데 계속 와요. 예. 빵 작게 하고 나중에 부딪히게 또 한번 빵 했어요. 상대차는 직진 화살표 있는 곳에서 유턴 했대요. 유턴이래, 유턴. 3차로에서 쭉 해서 유턴이래. 유턴 인정했대요. 와, 유턴을? 블박차는 좌회전 화살표 있는 곳에서 직진했어요. 1차로에서 직진하면 1차로, 2차로, 2차로, 3차로, 3차로 똑같아요. 이곳.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드뷰 보면. 이렇게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직진하려면 전부 다 이렇게 모여야 되나요? 전부 다 모여! 전부 다 모여! 1차로에 직진금지 없어요. 그리고 건너가면 또 그대로 3차로예요. 그대로 3차로. 아니, 우쭐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차로입니다. 저럴 때는 1차로에 직좌 차로, 직좌 화살표를 그려줘요, 옳지요. 아니, 이렇게 쭉 직진금지 없이 오다가 마지막에서 차들이 이게 다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목 현상이. 아, 1차로에서 이 차가 좌회전 화살표 있지만 직진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나요? 아니잖아요. 3차로에서 유턴하는 차. 아, 저건 저 비정상이죠. 저는 저 화살표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진하면 길이 막혔다든가, 차로가 좁아진다든가, 그럴 때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직진한 3개 차로가 1차로, 쭉 가면 1차로, 2차로, 2차로, 3차로, 3차로. 근데 왜 저기다가 지금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왜 좌회전 화살표 있는 데서 직진했나요? 블박차 잘못이에요. 상대차, 네, 유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60대 40을 얘기한답니다. 블박차가 40, 상대차 60. 직진금지 표시 없는 1차로 직진 중에 상대가 유턴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 이거 길 건너가다 그대로 쭉 연결될 때는 1차로에 직진금지 없으면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를 안 끼치잖아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화살표에서는 무조건 좌회전만 해야 돼. 직진한 게 잘못이야. 유턴이 더 잘못이라더라도 블박차 40은 잘못 있어. 유턴차 100% 잘못이야. 그 중간 한 80대 20 정도 보자. 네. 여러분들은 96%가 100대 0이다. 4%가 80대 20이다. 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 경찰관 중에서는, 교통조사관 중에서는 화살표 데려가야 된다. 화살표 어기면 무조건 잘못이다. 심지어 지시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시위반은 직진금지 표시 있는데 직진했을 때가 지시위반입니다. 그리고 직진금지 없다 하더라도 내 앞이 막혀서 다른 차들의 방해되면 쑥쑥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되겠죠. 이번 사고 저는 100대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96%랑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어려워요. 이럴 때 1차로에 직접 화살표 그려줬어야 됐죠. 다른 차들 아무런 방해도 안 돼요. 그래서 100대빵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블박차가 좌회전에서 빠져나가겠지? 그럼 빠져나가면 돌아야지? 또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도 있어요. 1차로 차가 좌회전을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한테 20%가량 생각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대빵이 옳다고 생각해요. 좌회전하려면 미리 1차로에서 미리 왼쪽으로 와서 돌아야죠. 그리고 저는 유턴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단 하나 걸리는 거는 상대차의 깜빡입니다. 저 깜빡이 저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쭉 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신경 안 쓰죠. 요거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느라고 그런 건가 보다. 옳지. 신경 안 써요. 이제 지금 깜빡이 두세 빵. 저거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야, 쭉 갈 거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황색 신호로 바뀐 것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다음입니다. 자, 쭉 가서 정지선. 네. 이때 빵해요. 이때 빵. 저는 100대 빵이 옳아 보입니다. 일부 판사는 80대 20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60대 40은 잘못이고요. 그리고 저럴 때 직접 화살표 그려주세요. 다투지 않게 화살표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